승리 징역 확정. 26일 대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승리는 2018년 버닝썬 사태 후 9개 혐의를 받아 2020년 1월 기소됐고 같은 해 3월 군입대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승리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항소했고 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었죠. 그러나 승리는 항소심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카지노 칩이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도 별도 명령하지 않았는데요. 이어진 2심에서 검찰 측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승리는 조만간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2023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됐습니다. 칸에서 어깨빵 당한 아이유. 아이유는 26일 영화 브로커로 프랑스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이날 브로커는 칸 영화제에서 10여 분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상영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아이유가 프랑스 인플루언서에게 어깨빵을 당했다는 영상이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금발의 이 여성은 아이유를 툭 치고 지나갔고 아이유는 머쓱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인종차별이냐, 동양인이라 어깨빵 당한 것, 저 여자 뭐냐, 무례하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고 팬들은 해당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내 사과하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결국 해당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아이유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한 뒤 진심을 다해 사과한다며 사과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인플루언서가 사과한 이유가 어마어마한 팔로워 수 차이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당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만 7천 명, 아이유 팔로워 수는 2,600만 명으로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아이유 팔로워 수 보고 깜짝 놀래서 사과한 거 아니냐, 아이유가 인기 없었으면 사과했으려나 모르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 이열 사망.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드림즈 야구단을 이끄는 백전노장 윤성복 감독으로 출연해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우 이열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스토브리그 외에도 사이코지만 괜찮아, 보이스포, 82년생 김지영 등에 출연해 많은 이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이열은 26일 식도암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극단 연우 무대 출신인 이열은 늘 감초 조연으로 인상 깊은 활약을 보였기에 갑작스런 부고에 네티즌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근 세 달 만에 귀국.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참여했던 이근이 귀국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인데요. 그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며 전투작전 중 부상을 당했다, 무릎 양쪽을 다쳤다, 재활은 전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는 수술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일주일 자택 격리 후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말했죠.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설에 대해서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시민권 제한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근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으로 조사 시기는 이근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습니다.